이제 남자가 퇴직을 하면 여자들이 뭐 젖은 낙엽 뭐 이런 별명까지 붙이면서 이제 성가셔 한다 그런 경향이 들려요. 근데 내 생각에는 부부가 같이 하기 나름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애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부도 성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같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도 은근히 변화가 생기고,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,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도 생기고 영향도 받죠. 뭐 읽은 책이 인상적이라든가, 또는 뭐가 유난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, 아니면 불교에 귀의해서 이제 불교 경전을 보고,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샐러리, 만약에 이제 채소 중에서 샐러리가 당근이 될수 없듯이, 또는 당근이 오이가 될수 없듯이, 또 오이가 토마토가 될수 없듯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. 이 세상에서. 아, 물론 악한 사람을 보면 싫죠. 찡그리는 얼굴을 봐도 그 순간은 싫죠.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라는 거는 그 나타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잖아요. 순간적인 반응.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반응들을 약간은 제쳐놓고 그 원심,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속을 키우는 게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45년간 결혼을 했는데 싸운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원심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아, 저게 기분 나쁜 게 있구나. 그럼 저것도 곧 지나가리.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런 반응을 보였지?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 환경이 좀 지나가면 원심은 그대로라는 거를 믿는 이 trust, 그 믿음이 강하면 사랑이 점점 나무가 자라듯이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?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배려하는 태도, 조용한 말씨, 이해, 여기서 싹 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는다,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. 지금 기분 나쁜데? 지금 기분 나빠하는데? 그러면 살짝 여유를 줘야 돼. 여유라는 건 뭐야? 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.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. 슥 나가서 자기 책 읽었고, 책 읽던가, 정원에 가서 꽃을 보던가, 나무를 바라보던가, 하늘을 바라보던가, 물을 주던가, 아니면은 뭐 편지를 쓰던가, 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죠. 뭐 카톡을 하던가,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길러지는 건데, 저는 그게 이렇게 인생의 봄, 여름, 가을,
겨울이 어딨어? 겨울은 약간 색이 없고 쓸쓸한. 저건 또 봄, 여름이 너무 가까워. 뭐 겨울 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윗부분. 회색 있는 데가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계속 잘 지내면 둘이 같이 한 생활에 대한 감사함, 서로 흐뭇함, 이게 쌓여요. 그러니까 불똥 튀기는, 어? 불꽃 축제 같은 젊음의 그 사랑이 식는다 해도 오히려 더 은은하고 은근하고 깊은 맛? 이런 게 느껴지는 고목나무가 되는, 얼마나 멋있어요.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간다.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고맙죠.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. 그래서 저는 이 커튼을 새로 제가 샀어요. 왜냐하면 아, 그냥 기하학적인 무슨 뭐 디자인 뭐 이런 게 싫고,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흙과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좋고, 너무 화려한 것도 싫고, 브랜드 옷 입는 것도 싫고, 그냥 되도록 검소하고 겸허하게. 그 대신 제가 가는 곳에서는 뭐든지 즐겁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향을, 이렇게 은근하게 번지는 사람이 되자, 뭐 이런. 모르겠어요. 그게 행복함을 주고 평화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, 아이고, 이렇게 10분, 7분, 뭐 20초까지 떠드는 거, 이건 좀 위법 같아. 하여튼, so I'll 또 영어로 할 때다가 안 되겠다. 그냥 여기서 goodbye 7:35.